이곳은 광천 신토불이 토굴 새우젓 가게입니다. 자, 새우젓 시세 한번 알아볼게요. 아, 이거는 지금 6젓이에요? 네, 6젓. 아이고, 큼직한 게 벌써 좋아 보이는 거 보니까 네. 6젓 맞네요. 요건 6젓이고요. 네. 요거는 섞인 6젓. 아, 그거는 네, 네. 빨간 새우가 네, 섞인 6젓. 그럼 가격이 지금 요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격 1kg당 7만 원이에요. 1kg당 7만 원? 네, 7만 원. 그럼 이거 지금 제일 좋은 6젓이에요? 네, 제일 좋은 거. 아, 제일 좋은 6젓. 네. 좋아 보여요. 입맛 없을 때 이거 육젓 하나면은 네, 밥 한 공기 뚝딱 네, 하겠죠? 네, 그럼요. 누른 밥에 먹어도 맛있고 아, 어르신들이 좋아하시죠. 그렇죠. 어르신들이 네, 옛날부터 네, 드셔왔던 거라서 엄청 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커서 입수시기에도 꼽혀요. 네, 네. 근데 옛날에는 네, 이게 엄청 비싸갖고 네, 네, 그냥 일반 서민들은 먹기가 어려웠었죠? 그렇죠. 근데 네, 네. 네, 지금은 좀 그래도 저렴해진 편이죠. 네, 조금 가격 내렸어요. 네, 네. 네, 맞아요. 네, 네. 네, 그럼 그 요거 섞인 거는 얼마예요? 섞인 건 3만 원이에요. 요거. 3만 원? 네, 키로에? 네, 키로 1kg 3만 원인데 6젓인데 네, 네. 빨간 게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서 네, 좀 저렴하네요. 반값도 안 되네요. 네, 그러면은 김장용으로 많이 쓰세요. 아, 이거요? 네네. 왜냐면 발이 크니까 네, 또 부셔도 된다고. 이거 김장에다가 6젓을 하게 되면은 김치 맛이 훨씬 더 좋아지겠어요? 네, 더 시원하고 맛있네요. 이게 비싸니까 많이들 못 쓰시는데. 그러니까요. 네, 네, 맛있죠. 이거 빨간 새우가 있으면 또 맛이 더 좋다는 얘기 네, 제가 들었거든요. 네, 시원하고 부수하고요. 네. 요거 네, 근데 커도 갈지 네, 않아도 네, 다 익으면 삭아서 굳이 아, 갈지 않으셔도 돼요. 아, 네. 그래요? 네, 오늘 이거 많이 다 삭아요, 이게. 네. 네. 요거는 이제 한 5젓이에요, 5젓. 네. 아유, 5젓 너무 깨끗하고 좋네요. 네, 5젓인데 요것도 키로에 3만 원씩이거든요. 네. 키로에 3만 원 네, 괜찮네. 5젓이 네, 키로에 3만 네, 원이면 발이 되게 커요. 네. 6젓 이거 6젓 완전 6젓 같은데요. 네, 네, 네. 6젓 같은 5젓이네요. 6젓 같은 5젓이네요. 그러니까요. 엄청 크네. 이거는 3만 원요? 네, 3만 원. 괜찮네 이것도. 이것도 요건인데 5젓인데 네, 섞여 있는 5젓. 아, 5젓인데 네, 빨간 새우가 네, 섞여 있는 네, 5젓. 네, 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건 또 더 저렴한 거예요? 이건 25,000 원씩. 25,000 원이요? 네, 네. 구경할까요? 이런 거는 추자. 우와, 이것도 추자도 깨끗하다. 이거 얼마예요? 그리고 키로에 2만 원씩. 네. 저는 15초고 한 개씩 딱 먹거든요. 올해 좀 안 나왔거든요. 네. 이런 거 김장하셔도 좋고 아시죠? 오케이. 잘 드릴게 하십시오. 이런 거 만 원씩. 만 원이면 엄청 싸다. 네. 이거 맛있어요. 너무 많다. 얼마나 드려볼까요? 여기 1kg. 이게 5kg예요. 2kg 하신다. 2kg 괜찮으세요? 2kg는 4만 원. 4만 원. 이거 그냥 진짜 안 하셔도 음식으로 묻혀주셔도 다 이렇게 좋아. 좋다. 너무 깨끗하네. 이거하고 이거하고 확실히 예, 발이 다르네요. 만 원 차이인데. 그냥 하시면 좀 거칠고 한번 갈아주시면 부드럽고 맛있어요. 이거 되게 시원해요. 시원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추젓인데요. 네. 키로에 만 원짜리예요. 아, 키로에 만 원. 추젓이 강화젓인데 네, 이거는 네, 올 추젓인데 발이 네, 또릿또릿하고 좋아요.
올 추젓이라는 거는 일찍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가을 추젓이에요. 가을. 아, 올해 거? 네, 올해 거. 네, 네. 어, 요거는 잘 자라는 약새우 네. 같아요. 약새우는, 약새우 종류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올해 묵히시면 네, 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더 작아질 거예요. 어, 이거는 키로에 만은요? 만 원. 네. 네. 안녕하세요. 이런 거는 키로에 2만 원. 어, 이건 키로에 2만 원? 네. 오늘 육젓은 얼마래요? 육젓은 7만 원씩이요. 오젓도 좋아요. 오젓은 얼마예요? 이거 3만 원. 오, 차이가 많구나. 네, 보시면, 얘 육젓은 좀 다르네요. 이거는 섞여 있어서야 좀 저렴해요. 이건 3만 원씩. 아, 이건 긴장하실 때는 좋은데 좀 묻혀드시긴 조금 거칠어요. 아, 거칠어서. 네, 이런 거 맛있어요. 오, 그러니까 7만 원은 좀 그렇다. 근데 오젓이 육젓처럼 잘 나왔네요. 큼직하니. 네, 얘도 오젓이고. 얘, 얘도 섞여 있는 거구나. 얘 섞여 있고. 육젓이 필요하신 거예요? 아니죠. 이런 거 맛있어요. 그러니까. 네. 육젓보다는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가격도 괜찮고. 너무 값지. 이거 그렇고, 요거는 이제 1kg 2만 5천 원. 이거 섞여 있어서 좀 다른 좋은데 또 섞여 있어서 네. 좀 저렴하고요. 이런 거 만 원. 1kg짜리는 어떤가요? 여기 1kg예요. 아, 너무 작구나. 이게 1kg, 여기 1kg. 아니, 선물을 주려고 했다니. 네. 아, 2kg는 좀 많은데. 1kg, 3kg. 아, 선물로 줄 거니까 1kg씩. 이렇게 세게? 네. 네. 잠에다 한번 줘버렸더니. 육젓? 육젓은 뭐 도저히 근데 오죽했네. 근데 오젓이 엄청 좋으네요. 깨끗해서. 네. 아니, 그래서 일부러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러시구나. 네, 아빠가 워낙 여기서 약사님 하셔가지고. 그러셨어요? 네. 저는 2kg짜리. 2kg짜리. 3개 싸주시고. 네. 육젓도 한 5만 원짜리도 있었는데 그거 지금 거의 빠지고 좀 좋은 거 꺼내고 나서 좀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얘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 통이야? 어, 맞아. 아니, 항상 아무리, 많이 주시려고는 아무리 더 하는데 주고 싶어 해도 안 들어가요. 맞아요. 바깥 눌러주는데도 이거는 추저신데도 큰 사이즈고요. 이거는 네. 키로에 2만 원짜리예요. 아, 키로에 2만 원이구나. 네. 올해 추저시 별로 안 나와서 추저시 네. 좀 저기예요. 좀 비싸요. 아, 2만 원. 예. 네. 만 원짜리하고는 크기가 다른 거예요? 예, 네, 사이즈가 보시면 틀리죠. 네. 네. 어, 네, 색깔도 네. 좀 뽀얗고, 네. 이건 약간 좀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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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만 원이고 2만 원이고. 네. 이거는 붉은 새우예요. 요거는 갈아서 알타리나 네. 파김치, 갓김치 할 때 쓰는 네. 건데 요것도 구수해요. 아, 이거는 갈아서 사용하는 네, 거고요. 네. 네. 어, 이건 어떻게 해요? 키로에 만 원씩. 키로에 만 원씩? 네, 네, 만 원씩. 네. 그러면 어, 이거 네. 추적 같은 거 안 넣고 이거 엿는 분들도 있어요? 김장할 때? 네, 요거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구수하게. 강천 어리굴젓도 유명해요. 아, 강천이 어리굴젓이 유명해요? 네, 굴젓. 지금 아. 3만 원 나니까 이거 네. 굴젓은 4천 원 드시긴 하는데 네. 지금도 맛있죠, 굴젓. 아. 그런 거는 500g은 네. 만 원, 1kg 2만 원씩 드려요. 어, 1kg 2만 원이요? 네네. 네. 이거는 밴댕이젓이에요. 어, 밴댕이젓도 밴댕이. 이렇게도 해놓은 게 있네? 네, 생 밴댕이인데 이건 밴댕이 무친 거예요. 어. 이거 이렇게 뭐 다져가지고 네. 양념해서 상추싸 싸주신다고 네. 사가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요? 네. 어, 그냥 이거 하나씩 그냥 집어 먹기가 좋겠네요. 예, 네, 커서. 예, 네, 그건 네. 얼마예요? 이거는 1kg 2만 원. 1kg 2만 원. 네네. 또 이거 옆에 이거는 거는 갈치 속젓이에요. 갈치 속젓은 얼마예요? 갈치 속젓 키로에 이것도 1kg 2만 원. 아, 1kg 2만 원. 네네. 네. 이것도 이건 1kg 2만 5천 원. 1kg 2만 5천 원. 네. 오징어는 국산이에요. 국산 네. 오징어 네. 2만 5천 원. 네. 창란젓. 창란젓은 얼마요? 1kg 2만 5천 원. 2만 5천 원. 네. 또 그 옆에 거는요? 꼴뚜기젓인데요. 꼴뚜기젓은 네. 1kg 2만 원. 1kg에 2만 원. 네. 또 낙지젓 네. 2만 5천 원.
15,000원. 아, 디저트 25,000원. 네네. 요거는 꼴뚜기 맛이에요. 네. 꼴뚜기. 꼴뚜기는 어떻게 해요? 꼴뚜기는 키로에 15,000원. 키로에 15,000원? 네네네. 네. 이건 뭐예요? 이건 소라지. 아, 소라예요? 네, 소라지랑 같은 아, 네. 거예요. 낙지 다진 거예요. 오징어 밥 시켜요? 네, 본죽 네. 먹을 때 서비스 주는 젓갈 있죠. 아, 맞아. 네, 어, 거기서 봤냐. 예. 그건 어떻게 해요? 1kg 25,000원. 네. 또 씨앗 젓갈은? 또 씨앗 젓갈도 25,000원. 25,000원. 네, 이건 토화젓이고요. 네. 토화젓은 키로에 3만원. 키로에 3만원? 네. 네. 그리고 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아가미젓이에요. 어, 아가미젓. 아가미젓은 키로에 2만원. 키로에 2만원. 네. 그리고 청어알도 청어알은 3만원. 3만원? 네, 요거 네. 제가 서비스 명태회 무침인데요. 아. 새콤달콤한 건데, 이제 네. 냉면 같은 거 먹을 때. 네. 요거 어. 명태회 무침. 그건 어떻게 해요? 이건 키로에 15,000원. 키로에 15,000원? 네. 요, 네. 네. 요거는 다 한 거예요? 다 앞에 있던 것들. 어, 앞에 있던 것들? 네. 네. 그리고 액젓 종류 이런 거는요? 액젓 종류는 저희 이제 요거 멸치 액젓 있고요. 네. 멸치 액젓 10kg 5만원. 10kg가 5만원. 까나리 액젓 10kg 5만원. 까나리 액젓도 10kg 5만원. 요거는 가자미 액젓 새로 들어온 건데요. 네. 요거는 저기에요. 5kg가 4만원. 5kg가 4만원. 네. 가자미 액젓 봉이라고 딱 써져 네. 있네. 네. 어, 가자미 액젓도 네. 있고. 요거는 갈치 속젓, 갈치 속 액젓. 아, 어, 갈치 속 액젓. 요거는 10kg 네. 8만원. 10kg, 아, 7만원. 10kg 네. 7만원. 7만원. 어, 작은 거 이거는 3만원. 곰수에서 나온 거네요? 네, 곰수 거예요. 네. 갈치 액젓은 네. 곰수가 유명해서요. 네. 요거는 이제 5kg는 네. 35,000원. 5kg는 35,000원. 네. 그다음에 이제 멸치, 이거 멸치 진젓이라고 해서 예. 멸치 생젓이에요. 예. 요거 다려가지고 김장하시는 아, 분도 있어요. 예, 예, 맞아요. 네. 어. 그건 어떻게 해요? 요거는 10kg 35,000원. 10kg에 35,000원? 네네. 네. 김장 하는 저기 엄마들은 이런 거 다려서 하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이거 뭐 황석어나 네. 이런 거 많이 쓰시죠. 그러니까 다려서 하시는 네.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5kg짜리예요. 5kg짜리도 이렇게 있고 네. 10kg짜리도 있고 여기 또는? 여기는 이제 병에 들어있는 거고요. 500ml짜리하고 1.8L짜리. 1.8L 저거는 얼마예요? 1.8L는 키로 저거 만 원이에요. 만 원이에요? 네네. 그렇지 했죠? 네. 여기 그러면은 네. 택배 주문하게 되면은 뭐 네. 얼마 이상은 뭐 택배 5만 원 이상은 무료고요. 아, 5만 이상 무료예요? 네. 네. 소금도 있어요. 아. 네. 그럼 이거 소금은 언제 거예요? 이건 작년 소금이라. 작년 소금? 네, 작년 소금. 어, 작년 소금인데 얼마라고요? 지금 저희 5만 원씩 팔고 있어요. 20kg가? 네, 20kg. 20kg가 5만 네, 원. 네. 네. 어, 이거 갖다가 이제 묵혀서 저기 하면 더 좋은 거죠? 네네네. 간수 빼갖고. 간수가 엄청 좀 빠지겠는데 어, 더 네. 빠지면 더 좋죠. 계속 그러니까. 빠지니까. 예, 네. 뭐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이런 거는 제 11,000원이고요. 예. 요거는 도시락김이에요. 거기 뭐 몇 장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12장 들어있는 거 11,000원이고요. 네. 이건 재래김이고 이건 네. 도시락김인데 12장이라는 게 어떤 12개 그 포장된 게 12개 네, 네, 네. 이렇게 된 게 12개 아, 들어있어요. 이건 네. 방청김 따로 건데 네, 이렇게 이런 게 12개 들어있는 네, 거 11,000원이고요 네, 이거는 좀 작은 사이즈 도시락김인데 이거는 네. 27분인가? 네. 네, 12,000원 네, 네. 100만 씩 나온 거는? 이거는 12봉짜리가 네. 만 원이고요. 어, 예. 15봉 들어있는 거는 12,000원. 아, 15봉은 12,000원? 네, 요거 전장김, 네. 전장김은 만 원. 만 원? 네. 네. 요거, 요새 요거 그냥
간장 찍어 먹는 건데요. 요거는 다 살짝 구워 나온 거거든요. 아, 잘라서 예, 그냥 간장 찍어 먹고 그냥 예, 밥도 싸 먹고 예, 그렇게 하면 되겠네. 예.